그래서 해리가 17 하기로 했고 17 열심히 해봤네요. 오케이, 여섯 문장 중에서 몇 개? 모르겠다. 뭐 기억에 남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까? 다 쉬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다 쉬웠어요. 기억에 남는 어려운 게 있어요? 응?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다된것 같아요? 반 정도? 어? 만족? 뭐라고요? 응?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거 있었나요? 없었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배좀 보세요.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오케이, 그런 다음. It's fast. 뭐라고요? Is fast도 아니고, it fast도 아니고, it fast. 응? It's fast. It's fast. 오케이,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오케이, 벌써 세 개째인데, 오. It's slow. It's slow. 오케이, 두개 남았다. 제트기 좀 보세요.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하나 남았네. It's fast. 오케이, fast 할 때는 푸 소리니까 윈니가 아랫니 소리를 스치면서 fast.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잖아, 세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It's fast. It's 그렇지. fast. 오케이, 오, 다 잘했고요. 오케이, look at the boat가 뭔 뜻이에요? 저그 보트,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 보트를 보세요, 보아라, 이런 뜻으로.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에요? 부탁하고 해달라고 명령하는 표현이죠. 부탁이나 뭐뭐 하시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룩의 뜻이 뭐예요? 보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이전에 16호인가 막 하여튼 예전에 앉으세요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앉으세요가 뭐였더라? Sit down, 그렇지. Sit down. 일어서세요. Stand up, 그렇지. Stand up. 그 다음에 뭐 너의 책을 펼쳐라. Close는 덮는 거고. Open your book. 그 다음에 그문좀 닫아주세요. 그렇지, close the door 이런 거 배웠지, 그렇지. 손좀 들어주세요. 그렇지, raise your hand 이런 거 배웠지,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뭐 하는 표현이야? 부탁하고 명령하는 거 해달라고. 그렇죠? sit 무슨 뜻이에요? 앉다죠, 그렇죠? stand. 서다. open. 열다, close, 닫다, raise. 오케이, 그래서 look, sit, stand, open, close, raise. 공통점 뭐 하다시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해달라고 할때 이렇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고요. 공손하게 할때 끝에 뭘 붙일 수도 있다. 그렇지, please, look at the boat, please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t은 뜻이 뭐뭐로 어디 어디에 라는 뜻으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줄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at school 하면 뭐겠어? at school 어디에 어디에 학교에 school은 학교인데 at school 하니까 학교에 학교로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look at 뒤에 무슨 시고 이거 무슨 시죠? 더 boat 뜻은 뭐고? 그 배, 그 보트죠?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무엇이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 시가 있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Look a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이름 시가 오면 무엇이란 질문이나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무엇 무엇을 아이고 무엇 무엇을 보세요 라고 부탁할 때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좀 보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하면 되냐. 나 좀 보세요. 책이 look at me. 하나는 고칠 거고 하나는 퍼펙트하게 다 맞아서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고 하나는 오늘 할 거고. 됐습니까? look at 뒤에 이름 씨가 오면 누구나 무엇이 오면 누구나 무엇을 보라 라는 표현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그 책 좀 보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look at the boo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보트 보라 했으니까 look at the boat고요. 그 다음에 보트가 너무 빠르게 가나고 있나봐요. 그래서 it's fast의 뜻은 그렇죠. 그것은 빠르다 뜻이죠. 자 그러면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24 복습하면 돼. 안녕하세요.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그렇죠. it is의 줄임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it의 뜻은 이스 뜻이 뭐죠? 그렇죠. It's fast가 이런 뜻이라네. 그럼 이스 뜻은 뭐겠어요? 그것이죠. 그것. 그러면 뭐 대신 왔어요 지금? 뭐 대신 왔어요? 앳 대신 왔어요? It's fast. 그것은 빠르다는 얘기인데 지금 무엇이 빠르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보트가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이 뭐 대신 왔을까요? 자 이런 걸 대명사 뭐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나을 거고요. it이 뭐 대신 왔을까요? 선생님이 막 다 알려주고 해리는 그냥 막 달달달달 외우면 될까요? 잇이 뭐 대신 왔어요? 그렇지 당연히 뭐 대신 왔어? 잇은 더 보트 대신 왔죠. 그렇죠? 보트는 남자야? 보트 남자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뭐도 아니고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뭘 쓴 거예요? it으로 대신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fast는 무슨 뜻이에요? 빠르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가 아니죠. 그럼 만약에 fast가 하다시면 여기 is는 도대체 뭐하러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지. is 무슨 동사예요? 예를 보고 뭐라고 비동사라고 맨날 얘기하죠. 이거 말고 am도 있고 are도 있죠. am is are를 보고 비동사라고 그러고 뜻은 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라 했죠. 도대체 얘가 왜 있어야 될까요? fast가 빠르다면 얘는 필요 없어요.
만약에 fast가 빠르다라는 뜻인데 여기다 is를 쓰면 그것은 이다 빠르다 이릅니까? 그러면 그것은 빠르다이다 이릅니까? 그것은 빠르다이다 이래요. 그것은 빠르다 이래요. 빠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fast의 뜻은 빠르다가 아니고 뭐예요? 하다시도 아니고 뭐예요? 빠른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차? 빠른 차, 어떤 보트? 빠른 보트. 얘는 빠르다가 아니고 빠른이라는 어떤 시예요? 이제 선생님 이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합쳐져서 무슨 시가 된다? 무슨 뜻을 가진 여기서는 뭐? 빠르다. 어떤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어떻다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그것은 빠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럼 그것은 빠르지 않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It's not fast' 또는 'It isn't fast'. 'isn't'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is not'이 합쳐진 거고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빠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그것은 빠르니? 묻고 싶죠? 그럼 it is를 뭐로 바꾸면 무슨 느낌 든다고 했어? it is를 뭐로 바꾸면? 그렇지. is it fast? 이러면 그건 빠르니가 되는 거죠. 지금 방금 선생님이 뭘 얘기한 거냐면 비동사의 평소문과 부정문과 의문문이라는 걸 얘기한 거야. 어떻다, 어떻지 않다,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 준 거야. 그것은 빠르다. It is fast. 줄여서 it's fast. 그것은 빠르지 않다. 'It's not fast. 그것은 빠르니? Is it 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만약에 이 세상에 it이 없어졌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여긴 it이 없으니까 그대로 일단 읽으면 되겠죠? 시작해볼까요? Look at the boat. 그 다음 The boat is fast.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it이 뭐 대신 왔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그렇지, 뭐라고? 그렇지, the boat 대신 왔잖아요. 이 세상에 it이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 뻔했다. 길게, 쓸데없이 귀찮게. Look at the boat. The boat is fast. 할 뻔했죠. 그렇죠? it이 있어서 문장이 덜 귀찮게 됐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대신 온 이름씨라고 해서 대명사라 그래요. it 같은 it이나 he나 she를 보고 대신 오는 이름씨란 뜻의 대명사라 그럽니다. 얘들이 있기 때문에 it이나 he나 she나 they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짧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다 똑같아요. Look at the train. 기차 좀 보라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느리다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slow의 뜻은 뭐예요? 느린. 무슨 신데? 어떤 신데? 앞에 뭐가 있어요? 비동사 있죠? 그럼 합쳐서, 요렇게 합쳐서 무슨, 느린이 아니고 무슨 뜻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뜻의 하다시? 느리다, 어떻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그렇지. The train is slow.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것도 똑같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할 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한다는 거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쓴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it이라는 대신 오는 이름시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도헌.